충청남도 예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호국보훈정신이 살아 숨쉬는 품격있는 고장인데요. 예산군 대술면에는 고려 충신인 강민첨 장군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유적 여행은 진주광씨 은열공파의 중시조이자 고려 구국공신 강민첨 장군묘역을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 봄날 정겨운 시골마을 정취를 느끼며 묘역을 찾아가는 길에는 모내기를 끝낸 논두렁도 볼 수 있고요. 계속 포장길을 따라가게 되면 커다란 느티나무 뒤쪽으로 제실과 언덕 위에 잘 조성되어진 묘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닿았습니다. 묘역 입구 좌측에 있는 강민첨 장군 묘에 대한 안내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홍살문을 지나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마치 묘역을 호위하듯 소나무들이 둘러쳐진 산 밑에 강민첨 장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첨 장군 묘역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9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원형으로 조성된 봉분 아랫부분에 잘 다듬은 둘레석을 둘렀으며 묘 앞에는 상석과 장명 등이 세워져 있고요. 묘소 옆에는 두 개의 묘비가 세워져 있고 좌우로 동물상과 동자상, 망주석, 문인석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묘에 모셔진 강민첨 장군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강민첨 장군 할아버지는 고려 때 문신으로 거란군을 세 차례나 고려 침입한 당시 강감천 장군과 함께 부원수가 되어 출전하신 구제대책을 이끌었습니다. 고려 목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때에는 여진족이 침입을 막았으며 10만의 거란군을 물리치는 큰 성과를 이루신 분으로 진주광시에서 은열공파 중시조 분이십니다. 강민첨 장군의 묘가 아무런 연구도 없는 예산군에 왜 있는 걸까요? 고려 제8대 왕인 현종 임금이 예산 근처 직산현에 봉선 홍경사라는 절을 조성하는데 장군이 별세하기 1년 전인 1020년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경부상서로 임명받아 홍경사 건축공사감독을 맡게 됩니다. 다음해인 1021년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절이 완공되었고 같은 해 11월 12일 관사에서 향년 59세로 별세하게 됩니다. 현재 절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건 기록을 담은 홍경사 갈기비가 국보 제7호로 지정되어 남아있습니다. 장군의 부고가 조정에 알려지자 현종 임금은 국장으로 장례를 지시하고 예산현 감천동 진좌 언덕에 예장하였으며 태자대사 문화실랑이라는 벼슬을 짐직하고 음렬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이곳에 장군의 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장군의 묘는 한때 후손들이 어렵게 살면서 묘역도 모르고 살다가 1875년 표암 강세왕의 증손자인 이컨공 강로가 사람을 시켜 묘소를 탐문하여 확실히 찾으니 지금의 이곳 묘소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강민첨 장군 묘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니 마부의 묘와 말무덤이 있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부의 묘는 자신이 모시던 장군이 돌아가시자 말에 목을 치고 자신도 자결하여 후손들이 그 충절을 기려 함께 장사 지내주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묘소에서 내려오면 예산제라는 현판이 걸린 사호가 있습니다. 현재 제실 안에는 사단법인 강민첨 장군 선양회 사무실이 있으며 오른편에 제실이 잘 관리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민첨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약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전국 진주광시 은열공파 후손들이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음력 10월 5일 이곳에 모여 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묘역과 조금 떨어진 마을 입구에 장군의 신도비각이 있는데요. 신도비 내용은 장군의 살아생전의 업적들을 연보순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칭송에 대한 내용을 비석에 새겨놓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강민첨 장군 구주대첩 승전 천년 기념비가 건립되었는데요. 우리 강민첨 장군 할아버지의 공을 세운 업적을 널리 알려는 취지와 또 선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두대첩 승전 천년 기념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직접 자비를 드려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 강운식 이사장이 기념비 설립을 구상하였고 기획 준비하여 천년 기념비 건립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념비 옆에 헌성금을 낸 분들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헌성금비도 세워놓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우리나라 3대 대첩인 구주대첩 승리 천년맞이 축제가 열렸는데요. 진주광시 은열공파 대중회 예산제 종중주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주관하고 각종 대회와 여러 행사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11월에는 강민첨 장군 서거 천년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비 지원과 예산제 종중 및 사단법인 강민첨 장군 선양회의 기금으로 현재 추모비 건립과 민속 백일장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숙원 사업으로 강민첨 장군 동상 건립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구국공신이자 명장 은열공 강민첨 장군 장군의 숨결이 깃든 이곳 묘역에서 천년 전 그날의 기계를 느끼며 잊혀지려 하는 선조들의 유훈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지기를 바라봅니다.